오늘은 새해니까 가래떡 가지고 떡국 만들 거야. 예쁘. 솔직히 사골은 조금 느끼해서 별로고 그냥 고기만 가지고서 육수 내서 올려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. 그럼 일단 시작해보자. 한식은 대부분 갈비나 이런 거 만들 때도 그렇고 피곤을 많이 제거를 하는 것 같더라고. 물에 살짝 헹궈서 바로 만들어 볼 거야. 이거 물 너무 많이 빼면은 맛이 없어. 바로 하려고 물 올려놨거든? 삶으러 가보자. 고기 끓일 때 찬물에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근데 불순물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많이 올라오거든? 그래서 물이 끓는 상태에서 고기 넣어가지고 만들면 돼. 한 대여섯? 일단 건져줄 거긴 하지만 양파도. 이렇게 하면 생각만큼 거품 많이 안 오르지. 고기마다 다르기는 한데 나는 한 3, 40분 정도 육수가 우러나오는 동안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떡 불려주고 고기 무쳐줄 양념 만들 거야. 가보자! 오, 당 딱 떨어졌어. 쫄깃쫄깃한 식감이 살아있는 떡국을 좋아해서 오래 불리지는 않아. 떡 불리는 거는 자기 취향에 맞게. 우리 집은 좀 특이하게 고기에 양념을 해서 그걸 얹어 먹어. 고기를 무칠 때 넣을 파랑 떡국에 올릴 파를 따로 썰어줄 거거든? 고기 무침에는 마늘이랑 생강 들어가야 맛있어. 기름 뜬 것만 좀 건져줄 거야. 봐봐, 거품 하나도 없지? 국물도 생각보다 그렇게 탁하지 않아. 떡국에 넣을 고기 먹을 만큼만 건질 거고 나머지는 소분해가지고 먹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넣을 거야. 여기 참기름 넣으면은 떡국에 못 넣는다. 절대 넣으면 안 돼. 맛 조지는 거야 그냥. 사실 이거 이채로 그냥 부추만 먹어도 맛있어. 그냥 뜯겨 손으로. 다진 마늘 약간, 간은 조선간장으로. 계란 빠질 수 없지. 아유. 난 깨 좋아해가지고 깨 소금 좀 더 뿌려줄게. 짠, 떡국 완성이야. 국물 먼저. 고기는 진짜 부스러질 정도. 뭐야? 아, 뜨거. 간 너무 완벽한데? 소고기 특유의 냄새는 마늘이랑 생강이 완전히 잡아줬고 밑간이 되어 있어서 국물이 굉장히 슴슴한데도 불구하고 얘네가 같이 국물에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간이 맞춰져. 그러면 맛있게 먹고 새해 복 많이 받아. 안녕. 나는 나이 먹으러 가볼게.